Behind every match, every broadcast, every moment at League of Legends MSI 2022 is the network capable of making it all happen. The Cisco Network. Powering the future of esports. Support system on the rear. Baseball can't say so. Hey, back doors up, clear. I can't play no more. Well, yeah, we eatin'. The motto is to push for the ops, they do wolves for it. Like matter of fact, matter of fact, we peepin' now, we sneakin'. Enemy hides, we be seeking. Look at the waters and push the man. Open eyes, we have been all of you down. One at a time. Those are the facts, we don't talk dice. Ready to fire, ready or not. So, 뭐 샤워가 이렇게 영상에서 한참 빠졌는데 어, 페이커의 마지막 멘트 부시경이 쳐버리겠다. 초정 박살을 내겠다. 이런 의도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3대 3으로 뽑히면요. 바텀이 먼저 올랐던 게 RNG고 RNG가 그걸 먹으면서 네. 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도 큰스를 깨면서 치즈! 저희는 2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1 파이팅 다시 한번 외칠까요, 저희? 하나, 둘, 셋! T1 파이팅! 원래도 승부가 좋은 파트인데 정확한 기록이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된 밸류가 굉장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 없는데 그리고 정화 걸면서 킬 갖고 오는 위험한데요. 저 좌우로 여러 가지가 교차되는 것 같은데 오엠버 올라가는데요. 전면 없는 나르를 지금 오너가 한번 들어가면서 잡았네요. 그리고 더블입니다. 서로 여기서 킬 나겠습니까? 자, 마무리했어요. 아무튼 회수했습니다. 오너 다행이죠 일단. 다행이죠. 제우성 탑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멸이 빠졌던 상황이라서 도망가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제우스의 데스. 너무 저는 안타까웠는데 하지만 오공이 있습니다. 나르도 그냥 오면서 쭉 빠진 게 아니라 이리로 와. 집어올 생각도 했던 건데 궁이 있긴 한데 예. 방역 딜로 상대랑 한 번에 상대가 잡는 정화가 있는데요. 그렇죠. 상대가 정화 있는 게 커가지고 반응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 아리가 메모리 페이커 이제 들어가야죠. 지금은 들어가야죠. 지금은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이런 대치 자체가 튀어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은 예, 우마윤 씨가 사거리 가지고 이거 하는 거 타겟 이거 타겟 이거 살려 보고요. 이거 상대한테 호응이 안 돼요. 잠깐만요. 슈터리 달려 있어 가지고 내가 나른 상태. 그래도 가라. 뛰어 들어가서 그리고 와 오고 대박. 와 신난다. 이제 신난다. 신나고. 그런데 신난다. 이거 진짜 예쁠 때. 이들 와서 하는 거 진짜. 신기 신난다. 신난다. 터지 말고. 키원 어떻게 됐어? 현실적으로 지금 용한타 붙으면 선택하면 키원 다운돼서 유심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객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 못 봤습니다. 네. 피해야 돼요. 웨이그는 한 명이 아닙니다. 가치가. 그리고 이게 상대 공격기가 두 개가 없는 한타한테 키원이 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게임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병으로 붙었으면 제가 볼 때 그 전에 붙었으면 100대 거의 99%는 한 차례 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름의 급을 빼놨기 때문에 이 정도면 8대 2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넥서스 깨면서 GG RNG 세나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세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세나 두 번째입니다.
것 같아요. 천원이 천원. 사실 뭐가 이거 코팅을 시작해두고 세이커! 그렇죠? 그래서 뭐야? 앞이! 그래서 그렇게 앞뒤면 점점 잘 달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숨어있고 그렇죠? 데우스? 그래도 갈라의 피를 어느 정도 잘 깎아준 상황이 선명했어요. 네, 선명했어요. 제우스 쪽으로 메가나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메가나르 되는 이쪽! 그리고 아래쪽을 갈아버려야죠! 갈라 쪽이다! 아이고!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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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카밀이 들어오게 되는데 잘 뒤로오고 페이팅하면서 이거는 T1 각이죠!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T1 각이에요! 신난다가 한 번만 더! 4호도 없고! 네! 지켰어요! 지켰어요! 가이드! 가이드! 띵과!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다오! 다오! 갈라까지! 밀로! 갈라까지! 에이스! 이랬습니다! 이 끝은 5세트 미라가 달려! 5세트 우승일 거예요! 달려줘, 지워! 네. 신난다, 아직 터졌고요, 신난다! 그렇죠. 하나 더 미! 아직 멋지고 싶어요, 더 달려! 간다! 간다, 5세트! 지세! 그래서 2022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 영광의 우승팀은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LPL의 RNG입니다.